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유신과 SY, 한미반도체와 HBSP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신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 지반, 수자원 이런 관련된 이제 인프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 사우디 방문 관련된 이슈와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과거에도 사우디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폴란드 경제 사절단으로 같이 참석을 했었던 엔지니어링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부과가 되면 충분히 관련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거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SY라든지 유신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좀 매수 심리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 방문을 하면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일경부터 이제 사우디 방문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11일에 조성한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항만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케냐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해외 각지에서 항만 관련된 FS와 기본 계획을 수주를 했었고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사우디 이벤트도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회사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분기 대비 그리고 반기 대비 했을 때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4만 500원부터 42,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인 53,000원 부분 그리고 선절 라인은 35,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를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거래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후공정 업체들이 좀 상당히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업종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가 충분히 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발 이런 TC 본더 수주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1일에는 하이닉스 대상으로 이제 TC 본더 1.0을 수주를 했는데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는 듀얼 TC 본더에 대한 또 그래핀 장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인 곽동신 부회장이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148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회사에 이제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고점에서 사실은 대주주 매도가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매입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주 환원 정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C 본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10% 이하이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4자리 400% 이상 좀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후공정 업체들에서 이런 2.5 패키징용 TC 번더가 추가적으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사 같은 경우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EMI 차단막 실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제 재작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이 되면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업종 턴어라운드에다가 AI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HBM에 대한 수혜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 사이드에서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 4, 5거래일 사이에 연속적인 좀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강력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5만 1,000원부터 5만 3,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6만 3,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좀 HBM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2차로 7만 원까지도 확장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절라인은 4만 6천 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해당 부분 이탈을 된다면 약간의 좀 비중을 조절해 주셔도 되지만 오히려 2차 매수 가격으로 한번 가격 라인을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